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나. 네, 안녕하세요. 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일단 코트님 귀한 분 오셨으니까 제가 차 한 번. 네. 차 한 잔 내드리겠습니다. 고상하게 또 차를 또 이렇게 네, 차 한 잔 내드리겠습니다. 차를 평소에 자주 드세요? 오, 차가 무슨 빨간색이에요? 네. 오, 무슨 석류차예요. 아 석류차예요 이게? 네. 아, 무슨 선지 같네요. 예. 아 선지? 아, 바로 선지. 선지라요. 석류차. 아 네. 석류도 차가 있구나. 네. 예,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코트 나롱님 10만원 고마워하세요. 좋습니다. 예. 나롱님 감사합니다. 호박이를 생각하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 메뉴는 통돼지 예. 바베큐인가? 어, 네, 오늘 메뉴는 통돼지 바베큐예요. 소나 블루님 10만원 고마워하세요. 코코카카. 일단은 좀 드시죠. 예. 네, 아 너무 좋네요. 상차림이 거의 네. 지금 진짜 식기도 너무 이쁘고. 아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고르신 건가요? 네, 제가 소나 하트 한 분 손님 10만원 고마워하세요. 정말로 예. 소나랑 코트형 커플티 일부러 맞춰서 온 거다. Yes or no? No. No, no, no. 그 아예 형님 10만큼 고마워. 그거에 대한 건 없었어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와, 완전히 근데 진짜 그 네. 오 이건 아주 좋습니다. 먹어볼게요. 네. 소나 씨가 하신 건가요? 코울슬로랑 같이 먹으면 좋아요. 코울슬로가 뭐죠? 코울슬로 여기 이거 하얀 거. 아 요거요? 하얀 네. 거? 그거를 조금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 하나 먹고 할라피뇨 하나. 할라피뇨 하나. 아 이거 입에 넣고 다 안 들어가니까 입에. 넣고. 아니 나 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예. 먹으실래요? 먹으실래요? 어우 자 요거 소나 씨가 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 사온 그 이태원 로코스에서 사왔어요. 아 예예. 예. 네. 맛이 괜찮나요? 일단 오늘 오늘 드시면서 네. 드시면서 오늘의 대략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코트와 소나의 친해지길 바래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덜 심심하게 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재미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코트님에게 작은 미션들을 준비를 했어요. 아 작은 미션, 스몰 미션. 스몰 미션을 준비해서 스몰 미션 좋다. 그 미션들을 저를 이기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 미션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네. 하나를 이겼을 때의 선물, 두 개를 이겼을 때의 선물, 네. 그리고 세 개를 이겼을 때 선물이 달라요. 그 선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네, 그럼요. 그래야 내가 뭔가 미션 진짜 하고 싶은 맛이 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원래는 약간 스포여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자, 예. 먼저 미션 하나를 이겼을 때 아, 좋습니다. 자, 제일 커요. 죄송한데 왜 인간 사료를 준비해 오셨죠?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한테 이게 왠지 코치님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1단계를 성공하면 평생 예. 먹을 수 있는 이 생각보다 이거 이 정도면은 아니, 이런 건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대체? 진짜 열심히 공수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거 사실 또 저기 그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예 이런 거 그리고 한 소쿠리에 이렇게 1,000원 해가지고 팔거든요. 아 그래요? 코트님한테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간식. 이게 그 미션 한 개를 성공했을 때 드리는 네네 그 선물이고요. 랄프 밥을 주면 되겠네. 이거 아주 랄프가 좋아할 것 같네요. 마 좋네 얘.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네. 코트님 그 지금 찻잔 되게 예쁘죠? 예, 너무 식기가 너무 이뻐요. 그쵸? 예. 그래서 거기 거 똑같은 식기 봐, 너무 이뻐. 이거 모양 봐. 어? 찻잔 세트. 아 진짜요? 네, 찻잔 세트랑 건강에 아니, 좋은 차. 왜냐면 요즘 제가 방송 보니까 또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던데 예. 따뜻한 차 많이 마시면 진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차 브랜드 차랑 이제 찻잔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세트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 진짜 죄송스럽네. 아니, 사실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그리고 미션 세 개를 다 이기면
짜라란. 존 멜론. 어, 아시네요? 아, 이건 알죠. 예. 아시네. 제가 이거 향수 집에 두 개나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오늘도 존 멜론 뿌리고 왔습니다. 어. 아, 집에 있는 향 있는 향이네요. 어, 그래요? 이거 예, 100ml짜린데. 아, 100ml. 오, 네. 좋다. 좋습니다. 네. 아, 나 이 냄새 좋아하는데. 아,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세 개를 꼭 다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며. 오케이. 자,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그 상금을 준비해 주셔서 상품을 일단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미션을 할 거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는 네. 노래방. 노래방. 네. 코인 노래방 가서 둘 다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노래를 불러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첫 번째 대결이. 응, 첫 번째 대결이. 내가 무조건 이기지. 아, 과연 노래방 점수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잘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아, 예. 이것도 제 소리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아, 성량 좋으세요? 아, 성량도 기가 막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라운드는 코인 노래방 점수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펌프 대결이에요. 아, 저기 땀 쫙 빼시려고 하시네. 아, 펌프. 그럼요. 네. 펌프 예전에 소나 씨가 지금 그 나이가 이제 어떻게 남순이랑 동갑이셨나요? 아니요. 남순님보다 한 살 어려요. 아, 그러면은 지금 아, 30대 아닙니까 그래도? 30. 30. 예. 우리 세대네요, 그러면은 저거 그 옛날에. 아, 그럼요. 때. 저희 펌프 세대죠. 터키 행진 곡이랑 네. 아직도 기억나요. 베토벤 곡, 바이러스. 베토벤 바이러스. 그 두 개로 가죠. 잭스키스 저것도 있고 컴백도 컴백. 있고 컴백. 그 세 개로 갑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예. 예. 그 펌프는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고 또 이제 하드로 가셔야죠. 하드, 아, 하드 모드? 하드 모드로 가야죠. 그거 하드 모드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할 줄 아세요? 당연하죠. 제가 오늘을 위해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을 마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 인지도 대결이에요. 인지도 테스트. 네. 좋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당연히 코트님이 저를 무조건 압승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오프라인에서 그죠. 그 시청자분들이 어? 땡땡이다! 하는. 아, 내가 요즘에 살만이 빠져가지고 못 알아볼 것 같다고요? 네. 아, 지금 열심히 찌우시면 돼요. 빨리 드세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예. 찌워가지고 인지도 테스트 요렇게 해가지고 3단계를 해서 과연 이제 어떤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또 그래서 살짝 살짝 또 요런 게 있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핑크랑 옐로우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핑크를 좋아합니다. 아, 핑크 그 네 핑 네 어? 아니, 핑크가 너무 잘 어울려서요. 아, 예, 예. 아니, 핑크가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목에 걸고, 이렇게 네네. 그 스티커를 받을 겁니다. 네. 스티커를 받을 거예요. 코코카카. 자, 그러면 저희 나가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뭔데, 이게? 오늘은 일일 친구 컨셉이기 때문에 말을 놓읍시다. 그래. 소나야 코트야 하자고. 네 31살이잖아. 30살인데? 아, 너 30살이잖아. 응. 근데 코트야? 코트 찡. 아하. 코트. 코트야. 어, 코트 그래. 찡. 그래 좋다 아마. 그래 코트 찡. 그 이렇게 해서 나 말을 놓고 자 말을 한 1, 2분 놓고 그러고 나가자고. 그리고 그... 아, 나한테 꼰대래. 그냥 코트야라고 해주세요. 그래 예. 코트야. 그래 알았다 소나야. 응. 그래. 오늘 그 나를 처음 본 소감이 어땠어? 너 처음 본 순간? 응. 고상하다. 어. 아주 고상한 녀석이구나. 그런 고상한 생각을 녀석. 했다. 집 좋다. 아, 집 좋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발렌시아가 가방이 있다. 명품 좋아한다 이 녀석. 약간 그런 생각했다 임마. 아 진짜? 야 저거 가방 비싼 거 아니냐 저거? 아니야 너 할래? 이거 1, 2, 3등 다 필요 없고 저것만 주면 안 되겠니? 이 녀석 하하하하하하 코코카카. 나는 소나한테 진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모니터 앞에다 붙여놓는 이런 습관. 아니 저건 얘기하지 마. 멋져. 얘기할 거야.
켜지 마. 시청자 수가 아, 많을 땐 무언가 더 보여주려고 궁금하게 굴지 말자. 아니야, 조급하게 굴지 말자야. 바보야, 한 걸 나다운 방송을 꾸준히 하는 게 현명하게 오게 하는 방법이다. 진짜 내 뭐야? 진짜 내 뭘? 아, 내공을 쌓자. 진짜 내공을 쌓자. 야, 정말 대단하다. 또 내가 저거 읽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 시청자 수가 적어서 창피하거나 짜증이 날 때 미쳤나봐 얘가 진짜. 그럼에도 나를 야 하지 마. 나를 보러 와도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얘기야. 나를 보러 와준 얘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더 최선을 다해 방송하자. 나쁜 새끼야. 앉아. 너무 귀엽지 않냐? 이런 걸 적어놓는 거 자체가 얘는 참 그 팬들한테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너 방금 보심 나왔어. 뭐? 사랑받을 수 없겠구나.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거 보고 나서 야 참 좋다 그런 생각했거든. 나도 좀 적어야겠다. 시청자 수가 적을 땐 남 탓을 하자. 감스트 탓, 케이 탓, 각종 어그로 탓, 각종 대회 탓을 하고 전혀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책임의 피를 해보자. 이것이 이제 내 버전. 그리고 시청자 수가 많을 땐? 시청자 수가 많으면 무언가 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 수가 많을 땐 내가 잘한 걸로 생각하자. 미치겠다. 많으면 내 탓, 적으면 내 탓 아니고. 이렇게 하자. 아! 코트야! 우리 코트는 핑크! 소나는 옐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누구일까요? 를 적을 거야 여기. 괜찮아? 괜찮아. 저는 누구 일까요? 이렇게 해서 그 딱 코트 정답 뭐 코트 뭐 정답 유소나 요렇게 해야만 한 명당 하나를 붙일 수 있어. 알았지? 그럼 시민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가서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그 아니면 너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 그냥 해도 돼. 오케이. 어우 야 기대된다 이거. 재밌겠지. 재밌겠다. 근데 뭐 그 코금보나 이런 거는 안 돼. 그건 정답 처리가 아니야. 코트 아니면 노래하는 코트. 정답 노래하는 엄삼룡. 안 돼. 그거는 그 여기에 붙일 수 없어. 알겠지? 아 그래? 그렇게 애매하게 너를 아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안 돼. 자 이제 갑시다. 출격 준비됐어? 출격 준비! 응 가자. 오케이 가자. 여러분 저희는 건대에서 그 건대 안에 가는 차 안에서 켜겠습니다. 코코카카. 자. 잠들어있는 윤태훈씨. 자는 척인 줄 알았는데 찐으로 자고 있어요. 머리에 점이 있네요. 아 깨어 있었으면 깨어 있다고 말을 하라고. 코트 찡. 시작됐어요? 시작됐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카메라맨 유소나입니다. 어떻게 우리 투샷 한번 잡아볼까? 코트? 일단 여기 가서 하자. 어우 나 너무 창피하다. 왜? 몰라. 그러네. 우리야 우리가 오늘 할 갑시다. 나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처음이네. 아니, 근데 코트 인기 많더라. 엄청 많더라. 알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있으니까 막 고마워가지고 나 지금 막 식은땀 나고. 약간 여기 처음이야. 처음 아예 그냥 여기 처음. 너무 시원하지 않아? 어 그치. 자 나부터 할까? 누구부터 할까요 여러분들 노래? 여러분 네가 나보다 노래 못하니까 너부터 해.
근데 원래 못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차라리 나아, 그치? 그렇지. 내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너보다 누가 못하잖아. 그럼 네가 해야지. 알았어. 그건 맞지. 네 소식 불러달라고요? 저 그거 잘 못 부르는데. 근데 시청자분들이 점수 잘 나올 걸 너가 찾아서 불러야 돼. 점수 잘 나올 거? 우리 점수 내기잖아. 자, 여기서 제가 이기게 된다면, 점수 제가 이기게 된다면, 소나가 준비한, 예, 평생 먹을 뻥튀기. 예. 맞아, 1단계니까. 오케이. 송아예의, 네 소식. 제가 원래 티얼스 같은 거 불러서 좀 점수 많이 나오는 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고음이 많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약간 시청자분들이 많이 원하시니까, 네 소식으로 가볼게요. 아, 좋지. 우리 사랑 뜨겁고 치열했는데 끝나보니 남는 건 나뿐. 몇 번의 계절을 더 보내야 괜찮아질까. 미련이 듬뿍 남은 하루를 보내 내 소중했었고 제발 다
잘했어. 아, 나 예상합니다. 87점. 아니야. 가보자. 아! 아! 아, 발렸네. 아, 뒤에 하나 더, 뒤에 하나 할까? 잔소리 그런 거 할까? 안구도 있고, 약간, 사랑보다 깊은 상처도 있고, 올포유도 있고. 올포유 괜찮다. 올포유 가자. 올포유 좋아. 오케이. 근데 내가 일단은 노래도 적고 펌프도 적고 내가 딱 보니까 스티커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진 것 같네. 완전 3연패 같네. 3연패 조말론 탐났는데 아 까비. 근데 컵대야 오늘 어때? 그 사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좀 뭐랄까 막 우리가 막 할 게 없을까 봐 조금 걱정했잖아. 근데 오늘 어땠어? 너무 좋았어 진짜. 괜찮았어? 오늘 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줄지도 몰랐고 그냥 어쩌다 한 분 한 분씩 알아봐 주시는 게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진짜 처음에는 약간 공황이 왔었거든? 근데 너 하는 거 보고 용기를 얻었다 내가. 무슨 소리야. 근데 소나 인기 쩐다. 진짜 코트 인기가 진짜
진짜 막 대박이야 진짜로. 지나간 정보도 저 코치 아니야 코치 아니야 이러면서 다 알더라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신기하네 진짜로. 자 이제 저희 어디로 갈까요? 1번 길거리 음식 먹기. 2번 뭐 일단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야 돼. 사람 없는 곳 그러면 좀 실내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 그렇지 실내에서 좀 밥 먹고. 사실 간단하게. 사람 제일 없는 곳은 우리 집이야. 그러자. 그러자. 그거 괜찮다. 좋아. 그리고 그러면 저희 집으로 다시 갈게요. 네네. 집으로 가서 그러면 배달 음식 시켜놓는 거 어때? 그거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좋네. 와, 정신없어. 너 때문에 진짜 귀한 경험 한번 해본다. 아, 무슨 소리야. 야. 근데 진짜 너랑 나오니까, 와, 너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많아. 어우. 천하 진짜 이쁘게 나온다. 그죠, 여러분들?